민글라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오직 예수가 될 때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7월 둘째 주 하나 두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7월 11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당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7월 15일 예일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7월 25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7월 19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세계 랩런트 리더 수련회가 파수꾼의 리더란 주제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대구 하나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세부 일정은 위아.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26차 2023 세계 랩런트 대회가 랩런트 망대 25시를 주제로 8월 1일부터 3일까지 메인타운인 대구 하나교회와 각 지역 핵심타운에서 진행됩니다. 8월 4일엔 랩런트 나잇 전도자의 고백이 대구 엑스코에서 진행되며 대회 등록자에 한해 당일 오전 10시부터 티켓을 배부합니다. 등록은 via.kr 또는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11일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 15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오늘 1, 2부 예배 중 세계 랩런트 대회 특별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남녀전도회 원례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선교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에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임시당회가 오후 2시에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권찰회가 7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본당에서 종강합니다. 랩런트 리더 수련회 WRC를 위한 장로기도회가 7월 26일 수요일까지 수요 저녁 예배 후에 인연부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제26차 WRC 기도 제목이 주보 속지에 있습니다. 곧 다가올 대회를 두고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중직자대학원 8강 종강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 흐름 전달 훈련이 7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일대교구 상인 3구역 김금순 A 권사 아들 권성욱 군 결혼식이 7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웨딩 메르디앙 6층 시밀레홀에서 있습니다. 일 낮 12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